세계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동남아 대회는 샌디에고의 간호 언니들이 떴다. 샌디에고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가시죠? 샌디에고에서 세계 최대 피트니스 대회가 열리는데 단호 언니랑 최대 언니랑 유니코프님이랑 그리고 미지혜 언니 우붓 언니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출장을 가요. 거기 가면 이제 전 세계의 피트니스 트렌드도 볼 수 있고 가장 최신의 영양학, 운동생리학, 저명한 교수님들의 레트로도 들을 수 있고 운동 생리와 관련된 워크샵, 실습 이런 다양한 경험들도 할 수 있고 피트니스 브랜드들, 제품들, 건강식품들이랑 기어들 이런 제품들을 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엑스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단호의 5년 후 미래를 그 일로 다녀올게요. 안녕. 최대 언니는 비행기표를 따로 끊어서 비행기를 따로 타게 됐어요. 안녕. 불안한 눈빛에 최대 언니를 뒤로 두고 우리는 일단 출발. 시애틀을 경유해서 가는 예정이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베니 코치님 과자도 뺏어 먹고 한숨 자고 나니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하늘이 파래요. 근데 파란 하늘이 안 보이네. 한국에 없는 예쁜 컵이 많아요. 릴레이 카인드바도 진짜 많아요. 인증샷도 잊지 않는 단호 언니들의 자세. 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커피랑 단호바 하나씩 입에 물고 공항에서 최대 언니를 기다리면서 다들 또 열심히 노트북 꺼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17시간 만에 상봉. 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약간 스릴러도 되게 잘 먹고 오기 전에 환승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네, 사실 저 그 인터뷰 거의 잡혀 있었어요. 비자가 뭐 잘못됐는지 그래서 30분 정도 앉아서 뭐 시계 계속 보고 했는데 아까 아 오피스 갔어? 아, 그 시간과 공간을 많이 갔다고? 시간과 공간을? 나 실제로 간 거 되게 많았어. 왜 끌려갔어요? 뭔 얘기하다가? 근데 막 자기 전에 막 그러더니 베일리 그래서 예 했더니 오 이래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숙소로 떠날 수가 있었어요. 일단 다들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아침에 먹을 음식 사러 마트에 왔어요. 혹시 이 과자 아시는 분 있나요? 이 과자는 제가 미국 살 때 진짜 이거 먹고 살 많이 찐 과자예요. 너무 달아서 막 턱이 아픈 그런 과자랍니다. 이건 크림치즈네. 여기 요거트. 이 근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잔을 다 보고 우리는 드디어 숙소로 갑니다. 라라라따 환영해요. 마음껏 먹을 거 있어요? 맥주 망고 저 언니 너무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던 첫날밤 단호 언니들은 꿀잠을 잤어요. 지금 새벽 5시인데 다들 일어나서 먹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이거는 꾸덕한 그린 요거트. 어제 마트에서 좀 산 그래놀라랑 운동하다가 당 떨어질 때 먹을 다 챙겨온 게 단호바랑 라솔이랑 마지막 마트에 먹으면 되겠다. 물에 타먹을 거, 출출할 때 먹을 거, 잡곡 식빵이 부어지고 있고요. 완성되었습니다. 짠.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잘 먹네. 맛있다. 와. 진짜 꾸덕하다, 이거. 이거 잘 골랐어요. 우리 거랑 비슷하잖아요? 물기 조금 적었지? 아, 꾸덕하다. 드디어 컨벤션을 향해 출발. 오늘은 컨벤션 참가자 등록하러 먼저 갔다가 수업 들으러 갈 거예요. 파이팅!
제가 이번 출장길에 브이로그를 좀 열심히 찍어보려고 다짐을 했는데 아무래도 브이로그 초보다 보니까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미 운동을 한 기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들은 게 여자들은 트레이너로 딱 서른까지 할 수 있다고 몇몇 헬스장에서는 나이 제한도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20, 30대보다는 40, 50대도 되게 많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코치님 몇 살 때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건강하게 만드는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와우. 경험이 경력이 되는, 나이가 경력이 되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코치님이 꼭 머리가 새하얘질 때까지 여성 건강 전문 코치이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등록을 다 마치고 수업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브이로그? 너무 먹는 것 같아. 첫 번째 클래스에 도착했어요. 이 클래스에서는 차차차나 탱고, 자이브 이런 스포츠 댄스 동작들을 응용한 피트니스 수업을 배웠어요. 어머, 어떠셨어요? 제 안에 댄스 퀴즈를 라고 꺼냈지만 진수님의 유연한 골반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니 근데 혜인님 되게 각이 살아있게 잘 추셨네요. 마이다노에서 댄스 수업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안 될 것 같고 지수님, 단원님 역시 마이다노에서 코칭 클래스를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피트니스 댄스 수업을 만들 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약간 이론이나 실습이 정해져 있는 수업을 들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저 수업! 두둠칫 두둠칫 두 번째 수업도 잘 마치고 난 후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웨이트요? 고추 씹고 싶은 거 없어요?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요. 여기 되게 뭔가 고풍스러워. 아 여기 맛있다고 나왔을 거예요. 올드 스파게티 백화점. 좋아요. 들어가 볼까요? 네. 고! 오늘의 점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 어떠세요? 네. 어때요? 짜요? 맛있어요. 마녀 스프에 짠 거 넣은 거. 약간 조개 짠 맛. 빵 진짜 맛있는데? 무대 위에 여성이 많은 것도 신기했어요. 저도요. 멋졌어. 지금 식이 다 나왔어요. 네. 샐러드 두 개, 파스타 두 개. 이거 진짜 이탈리아에서 그냥 집에서 해먹는 그런 파스타식으로 나왔다. 우리 신라면 끓여 먹듯이. 제 아주 오래된 꿈이요. 장충 체육관을 빌려서 피트니스 콘서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말하고 있는 14, 15, 16, 17. 내년쯤에 하면 5년 안에 이름 해주실 거예요? 합시다. 내년에 하면 내년에 하자. 근데 그게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은 네. 각자 전국 각지에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마이다노 운동을 보고 각자 하잖아요. 근데 같은 운동 영상을 보잖아요. 딱 뭐만 하면은 아 그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 장충 체육관에서 다 커넥티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어, 다리야. 내 어깨도 사랑하고 무릎도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서만 배운 거를 실제로 눈앞에서 그걸 또 보니까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감격스럽고 막 되게 전율이 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단호 피트니스 콘서트 인 장충 체육관의 꿈 꼭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단호 언니들의 샌디에고 브이로그 2편에서 다시 만나요.